오늘은 승기를 꽃 이겨볼까? 호동이 내 집에 가서 호동이를 유혹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생기냐면 집에 상인들이 직접 배를 누르잖아요. 네. 그럴 때 집안에서 엄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두드리지 않고 가요. 아이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아이 뭐 한 6살, 7살 되는 아이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걸린 공주란 걸. 이러고 했어요. 마법의 성. 예. 저 마법의 성을 부르는데 지금 버섯이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예. 아이의 목소리인데 굉장히 송구스럽네요. 송구스럽네요. 어, 이게 웃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장사장님께서 우리 그 세준 씨께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노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가 순기밖에 안 몰라. 아니 근데 이렇게 모창을 이렇게 멋있게 해주시면은 저는 앉아서 했는데 저도 그럼 일어나서 해야죠. 맞겠고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서부터. 예, 자동차 지나갑니다. 자동차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창원 이탈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릅니다. 네? 비가 오는 날 자동차 지나가요. 비가 올 때는 여기 앞에 이제 물이 좀 튀겠죠. 예. 예.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클럽 안과 클럽 바깥 상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제가 클럽 아니고요. 여러분 클럽 바깥입니다. 그 사이에는 문이 있고요. 자, 클럽 안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클럽 문 밖에서 들리는 클럽 안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럽 음악이 나옵니다.